안녕하세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청약에 요즘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번 달, 다음 달 청약이 예정되어 있는 단지 두 곳을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보고, 이건 이제 청약하셔도 굉장히 좋은 단지다라는 추천을 드리는 동시에, 이제 제가 꼽은 거는 하나는 이제 투기과열지구 내에 이제 이루어지는 청약이고, 하나는 비규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청약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청약의 요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설명을 쭉 드린 이후에 사례를 좀 이제 같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문의를 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녀 두 명에 뭐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뭐 자금 계획은 어떻게 되는데 어디에 청약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문의들을 좀 종종 주시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에는 어느 단지가 좀 청약을 하시는 게 유리한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살펴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투기과열지구에 이번 달 청약이 예정되어 있죠. 2023년 8월에 송파구에 있는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요를 보시면은 어쨌든 송파구 투기과열지구에 있죠. 그래서 문정동이고요. 약간 뭐 이제 그 송파구에서도 입지가 좀 떨어지는 문정동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강남 3구 중에 하나인 송파구에 위치하고 있는 단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지 규모는 1265세대예요. 1000세대가 넘죠. 그래서 위치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뭐 이곳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일반 분양 세대는 얼마나 나오냐? 296세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가 이제 그 조합원 아파트예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으로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296세대 외에는 나머진 다 조합원 분양분과 임대 물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평형 구성 같은 경우에는 전용 4구형에서 8사형까지 나와 있는데 이게 8사형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사실 좋은 평형이나 동호수를 다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일반 분양분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일반 분양 세대 구성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분양 예정 시기는 아직 입주자 모집 공고는 되지 않았는데 23년 8월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입주 예정 시기는 내년 6월이다. 굉장히 입주가 빠르죠. 그리고 시공사는 지금 현대 엔지니어링 그리고 DLENC이기 때문에 이름이 지금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이죠. 좀 단순하게 지은 이름이긴 한데요. 분양가가 벌써 나왔어요. 그래서 3.3제곱미터당 지금 3,582만 원에 나왔거든요. 이게 사실 굉장히 저렴한 분양가예요. 그래서 주변 시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정 136 재건축 사업으로 지어진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입주권 물량이 좀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가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입주권 전매가 지금 제한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일부 이제 예외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또 입주권 전매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입주권 나와 있는 매물이 많진 않지만 한번 살펴보면 프리미엄이 6억에서 8억 정도가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평당 시세로 따져보면은 약 4,900만 원에서 5,000만 원대 초반까지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분양가는 3,582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현재 입주권 시세랑 따져봤을 때는 평당 1,500만 원 이상 싸게 사시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주변에는 사실 신축 단지가 없기 때문에 비교해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리모델링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정시형 아파트라던가 그리고 2004년도에 입주한 문정 삼성 레미안 같은 곳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정 삼성 레미안 같은 경우에는 뭐 평형 구성도 좀 다양하게 되어 있고 단지 규모도 1000세대가 넘어요. 근데 이제 2004년 입주했으니까 벌써 지어진 지 한 20년 정도가 된 아파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평당 시세가 약 4천만 원 정도 간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랑 비교했을 때 한 500만 원 정도가 지금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정시형 아파트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문정시형 아파트는 여기 재건축 수익성이 안 나와서 지금 리모델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단지라고 예상을 하셔야겠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소형 평형으로 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매매가가 5억대에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좀 가볍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인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비용들을 따졌을 때 평당 사실 시세는
지금 뭐 4,400만 원에서 500만 원, 4,000만 원대 중반으로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단지이기도 하고 또 소형평형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리모델링 되고 나서도 사실 이제 소형평형 위주로 구성된 단지로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가치를 봤을 때는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에 비해서는 좀 이제 그 단지 가치가 안 좋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평당 시세를 보면은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 분양가가 얼마나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는지를 쉽게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 분양 물량이 어떻게 나오냐. 아까 이제 여기가 조합원 아파트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일반 분양 세대수가 많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일반 분양으로 나오는 세대수가 이제 그 좋은 평형이나 동호수는 좀 이제 조합원 물량으로 다 소진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전용 4구형, 그러니까 소형평형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177세대 나오고 있고, 그리고 5구형이나 74형은 뭐 58세대, 51세대 정도 이제 일반 분양 물량이 나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84형은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84형을 노리시는 분들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을 하신다거나 뭐 다른 방향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그 방금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청약단지 한 군데를 지금 설명 드렸으니까 이제 비규제 지역에서 청약을 앞두고 있는 한 곳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얼마 전에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문동에 이제 레미안 라그란데가 분양을 했었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분양가가 한 3,285만 원 정도 됐었는데, 최고 경쟁률이 뭐 190대 1을 넘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청약 그 열기가 뜨거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여기 그 그림에서 볼 수 있게 이문 1구역이거든요. 이문 1구역을 이제 재개발한 사업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소개를 드리는 단지는 이제 그 다음 달, 그래서 2023년 9월에 분양을 예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어디냐면은 이문 아이파크 자이거든요. 이문 아이파크 자이는 이문 3구역을 재개발한 단지로 보시면 돼요. 근데 위치를 보시면은 지금 역에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3-1구역과 3-2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3-2구역 같은 경우는 타운하우스 위주로 또 이제 개발이 되어 있고, 3-1구역은 지금 외대암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역세권 단지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여기는 이제 그 대표적인 특징이 비규제 지역이죠. 그래서 전매 제한이나 이런 기간들이 짧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청약 요건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단지 규모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아파트가 4,321세대, 그리고 오피스텔이 594세대 나오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3-2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3단지죠. 그래서 이런 데는 이제 지금 그 타운하우스 형태로 개발이 되었다라고 보셔서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청약을 좀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평형 구성도 상당히 다양해요. 그래서 전용 20제곱미터에서 139제곱미터까지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분양 예정 시기는 말씀드린 대로 다음 달, 그래서 2023년 9월에 예정이 돼 있죠. 그리고 입주 예정 시기는 2025년 7월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시공사는 지금 뭐 이름에서 눈치채셨겠지만 HDC 현산 그리고 GS 건설이죠. 근데 예상 분양가가 사실 말이 많아요. 그래서 레미안 라그란데 분양하기 전에는 사실 뭐 지금 레미안 라그란데가 평당 3,285만 원 정도에 지금 분양이 됐거든요. 그래서 3,300만 원대 초반 정도에 형성이 되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근데 입지가 조금 더 좋잖아요. 네, 그랬었는데 이제 여기 라그란데가 너무 분양이 잘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3,500만 원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서 상당히 이제 그 분양을 받으시려면은 좀 높은 분양가가 형성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시세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문 뉴타운과 휘경 뉴타운으로 나뉘는데, 휘경 뉴타운 쪽은 거의 이제 입주를 다 마친 신축 단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분양가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사실 이제 이문동 쪽이 좀 더 입지가 좋고 단지 규모도 좋고 뭐 이런 객관적인 단지 가치가 좋다고 볼 수는 있겠는데, 이제 휘경동 쪽의 신축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가격적인 메리트가 별로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총액 경쟁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가격 그 비교를 했을 때 별로 이제 메리트는 없지만 여기 동대문구 이문동 휘경동 쪽이 사실 청량리역 호재 때문에 좀 상승 여력이 있는 곳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문뉴타운과 휘경뉴타운이 다 입주를 하고 나면 거의 15,000세대 정도의 이제 그 새 아파트 단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가격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분양 세대 수 구성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그 물론 이제 세대 수가 많으니까 전체 세대 수가 그래서 이게 일반 분양 세대 수도 상당히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기가 있는 전용 5구라던가 8사가 1000세대 345세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청약을 하셨을 때 내가 원하는 평형에 당첨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청약, 이게 내가 그 분양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청약에 당첨이 돼야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이제 그 처한 상황에 맞춰서 청약을 어디 해볼지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건데 투기 과열 지구와 그리고 비규제 지역의 청약 그 요건이 다르다라고 보시고 규제도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투기 과열 지구 청약을 먼저 설명 한번 드리면은 전매 제한 기간이 3년으로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 그리고 그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이제 그 전매 제한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아까 그 송파구에 힐스테이트 입현한 세상 문정 같은 경우에는 입주 예정 시기가 내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향후 뭐 한 2년 정도면 전매가 또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실거주 의무가 발생해요. 이거는 이제 내가 얼마나 싸게 분양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실거주 해야 되는 의무 기간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에서 5년인데 송파구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 같은 경우에는 2, 3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자금 계획을 좀 잘 세워서 들어가셔야 되는 게 재당첨 제한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청약에 당첨이 됐는데 뭐 정당한 사유 없이 그냥 포기를 한다라고 하면 향후에 10년 이내 또 청약 당첨될 기회를 상실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좀 잘 세우셔서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1순위 청약 자격도 상당히 까다롭죠. 그래서 청약 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야 되고요. 그리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에 예치 기준 금액이 지역별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면적별로 이게 다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그 85제곱미터 이하 청약하실 거면 300만 원 넣어두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모든 평형을 다 청약할 수 있는 금액으로는 15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 또 과거 5년 내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누가 이제 청약해서 당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일 것. 그래서 다주택자는 청약이 어렵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가점제와 추첨제 물량 자체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가점이 높다라고 하면은 투기과열지구 청약을 노려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투기과열지구는 청약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가점이 높으신 분들이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60제곱미터 미만은 40% 60% 나오고요. 그리고 60에서 85제곱미터 사이는 70% 30%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85제곱미터 초과는 가점제가 대부분이죠. 80% 물량이 이제 가점제로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점이 높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투기과열지구 청약을 적절하게 노려보시는 게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문동의 그 아이파크 자이처럼 비규제 지역 청약은 어떠냐? 이게 이번 정부 들어서 사실 대폭 그 청약 규제가 완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아까 전매 제한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한 10년 정도 전매 제한이 걸려 있었거든요. 근데 3년으로 대폭 줄여졌죠. 근데 비규제 지역은 그보다도 더 짧은 1년 동안 이제 전매 제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거주 의무도 폐지하기로 했는데 이건 아직 법 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언제 법 개정이 될지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또 이제 실거주 의무 자체가 폐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이제 네, 알고 계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건 좀 법을 좀 그 차근차근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재당첨 제한도 없어요. 네, 없고 그리고 1순위 청약 자격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완화가 되어 있어서 거의 대부분이 청약하실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서울 또는 수도권에 수도권까지 거주하셔도 돼요. 그래서 만 19세 이상이면서 뭐 이런 경우에는 세대주도 청약할 수 있고 세대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다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청약 통장에 가입한 지 1년 이상 지나고 예치 기준 금액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금액 이상으로만 들어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가점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비규제 지역 청약을 노려보시면 내가 추첨 그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별로 보시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가점 40%, 추첨제 이제 60% 나오거든요. 근데 85제곱미터 넘는다라고 하면 추첨제가 100%예요. 그래서 내가 가점이 낮아서 좀 청약 당첨될 확률이 높지가 않다, 가점으로 해서는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추첨제 물량을 좀 노려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비규제 지역 청약을 좀 해보시면 당첨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이제 제가 상담 사례를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분양권 취득했을 때 뭐 청약에 당첨돼서 이제 취득하는 게 분양권이잖아요. 새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 분양받을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그 절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알려드리려고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이제 크게 부동산 세금에는 뭐 취득세,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 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분양권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가 되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이 좀 많아져서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분양권은 권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내지 않아요. 다만 이제 주택이 완공이 되면 그때 이제 취득세를 내시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매 제한 기간에 적절히 팔고 나오시면 취득세 부담이 없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개정이 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완화하는 안으로 지금 세법 개정안이 나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어땠냐면 이제 1년 미만으로 갖고 있으면 지방세까지 77% 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1년 이상이면 66%. 그래서 양도차익에 거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그 이번에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으면서 1년 미만 같은 경우에는 뭐 45%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 양도소득세 과세를 하고, 1년 이상이면 기본 세율로 해서 이제 과세한 안이 나왔는데, 이게 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개정안으로 봤을 때는 2024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이제 적용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점들 감안하셔서 세법이 개정되는 걸 잘 보시고 파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있어요. 이거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이제 나중에 요거는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간에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분양권을 취득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종전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분양권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그 새로 이제 주택이 완공됐을 때 뭐 이런 주택을 또 양도했을 때 신규 주택이라고 하죠. 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복잡하기는 한데 이따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분양권만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이제 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없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뭐 갈아타기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또 이제 뭐 새로운 투자처를 원하신다거나 했을 때는 좀 분양권 투자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청약을 노려보실 때 제가 자주 물어보시는 게 이제 내가 이런 조건인데 뭐 여기에 따라서 청약 당첨 확률이 가장 높은 단지가 어딘지 추천을 해주세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셔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 물어보시는 사례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